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코타키나발루 가는 날의 아침입니다. 7시 34분이고요. 저는 오늘 무물 길레리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타키나발루 짐도 싸볼 거예요. 오늘 저녁 비행기라서 이따가 11시 20분에 나가야 되거든요. 짐을 당일에 싸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일을 닥쳐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테스트하고 있는 패드 제품인데 일단 이거를 한번 짜가지고요. 얘를 붙여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거의 안 붙인 것 같아요. 밀착력이 좋아서. 이렇게 하고 눈썹 정리를 해줄게요. 얘네를 좀 뽑아. 어제 인스타로 무물 질문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코타키나발루로 정한 이유랑 몇 박 며칠 갔는지. 이번에는 4박 5일을 가고 밤 비행기로 가서 밤 비행기로 옵니다. 그래서 완전 꽉 찬 4일. 코타키나발루로 정한 이유는 우기가 아닌 곳 중에 고르고 싶었고 코타키나발루가 뭔가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관광 조금 있고 뭔가 바다 수영 있고 노을이 있고 그리고 반딧불 투어가 있고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영상에 담을 거리도 되게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코타키나발루로 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뭔가 보라카이, 세부 이런 곳은 아예 관광이 전혀 없고 그냥 휴양지 이런 느낌일 것 같더라고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친구랑 같이 가는데 휴양지 같은 곳, 그런 곳은 왠지 혼자 가면은 심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퇴사한 저의 친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눈썹을 조금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진짜 눈썹이 완전 송충이처럼 진하게 나는 분들은 눈썹 숱 정리하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이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눈썹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냥 팍팍 뽑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거 하면은 진짜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고 이 눈썹 숱까지 쪽집게로 언제 뽑아서 정리하고 너무 귀찮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진짜 하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이게 절반 정도로 눈썹 숱을 뽑은 겁니다. 근데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은 또 시꺼매집니다. 근데 좀 아프긴 한데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거를 써주겠습니다. 스킨보드 캐로카로틴 모이스트 이펙터 에센스를 발라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한 질문도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엄청 살이 빠진 것 같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6월달에 동생이랑 내기를 해서 3.5kg를 빼고 7월에 친구랑 또 내기를 해서 1kg 정도 더 뺐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60kg 정도였는데 55점 몇까지 뺐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지금 생리 직전 기간이고 이제 다이어트 내기 끝나고 엄청 먹어가지고 다시 한 1.5kg 정도 더 찐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영상에서 완전 너무 티나고 얼굴이 너무 쪼그매졌고 이거는 에르츠틴의 실트 크림. 근 일주일간은 진짜 엄청 막 먹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요요가 바로 올 것 같아서 코타키 갔다 오고 나서 또 다시 식단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그 두 달 동안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식욕이 없어서 신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먹어버릇 하니까 또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달바 선크림으로 바르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냥 한 끼는 거의 일반식 먹는데 그 제가 양 조절 가능 인간이 돼서 그냥 진짜 배 차면은 숟가락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끼는 다이어트식 먹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지금도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아침 안 먹고 12시, 1시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야식 안 먹고 저는 간헐적 단식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줄이기.
운동은 이사하느라 한 달 넘게 못했다가 요새 다시 PT를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 그래서 되도록 주에 총 세 번을 웨이트를 하고 싶다. 요즘에 많이 쓰는 쿠션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게 약간 세미매트 느낌? 이거 토니모리를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무슨 카드 종류 쓰나요? 신카, 체크카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카드를 삼성카드 하나로 바꿨습니다.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스카이패스? 그걸로 바꿨어요. 마일리지를 모아서 언젠가는 비즈니스를 타겠다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거의 다 그 카드로 쓰고 체크카드는 거의 안 씁니다. 이것도 약간 이렇게 메쉬망으로 돼 있는 건데 그냥 진짜 막 발라도 그냥 잘 발리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이 퍼프도 커다란 것 같은 느낌. 드림카 궁금합니다. 저는 차에 대한 욕심이 1도 없습니다. 진짜 뭐 끌고 싶은 차가 있냐? 없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차를 끌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볼보. 볼보가 엄청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볼보를 사고 싶다. 자주 출몰지. 보통 안산의 고잔동 아니면 중앙동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핫플, 카페 이런 곳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4호선. 그리고 바닐라코 파우더. 눈에 팡팡. 유튜버 안 했으면 무슨 직업을 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유튜버 말고 갖고 싶은 다른 직업이 있는지. 만약 유튜버를 안 했으면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자격증 따서 일반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행 인스타그래머? 아니면 영상 편집자 같은 걸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3번. 얘를 해줄게요. 요즘 최애 음식 궁금해요. 제가 치킨을 진짜 안 먹다가 이번에 크크크 치킨을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먹었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또 먹고 싶어요. 뭔가 치킨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치킨이 계속 먹고 싶네요. 제가 친구들 집들이 부르면서 계속 치킨에 마라탕 먹고 치킨에 나베 같은 거 먹고 아니면 막 떡볶이 먹고 이랬더니 식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팔레트는 그게 없어. 좀 진한 게 없어.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외매 2번 생기 블러링. 이거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음악 전공에 대한 미련이 없는지. 저는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알았던 것 같아요. 난 이 길이 아닌 것을. 그래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20살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거는 좋아하는데 뭔가 남들 앞에서 뽐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무대 공포증이 있고 제가 대학생 때는 우물한 개구리였다가 큰 물로 나오니까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사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렇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뭔가 활동을 잘하려면 인맥이 필요한? 사회생활이 필요한? 인싸력이 필요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자존감이 없고 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막막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해가면서 음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진짜 방황의 시기였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휴학을 했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태이고요. 여름여행, 겨울여행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여름여행입니다. 저는 물을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여름여행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노베브 아이라이너 5호. 이게 엄청 붉네. 그리고 이걸로도 해줄게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봄에는 예쁜 꽃이 많이 펴서 좋아요. 이거. 벚꽃. 이번 봄에 벚꽃 시즌을 놓쳐서 너무 슬펐어요. 치앙마이 갔다 왔더니 벚꽃이 다 져버렸어요. 벚꽃이 일주일 만에 비가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저 어디서 화장 컨설팅 좀 받고 싶어요.
없습니다. 점점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의 원천이 궁금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 전에 Q&A에서도 말했지만 비교하면 끝도 없다. 그리고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는 삶? 인생사 세용지마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 마인드가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살자. 그리고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2번. 언니의 유럽여행 영상이 너무 좋은데 유럽여행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9월에 프랑스를 또 가게 되었어요. 프랑스 관광청에서 초대해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걸로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우. 그 다음에 눈썹 해줄게요. 눈썹 살짝 아치형으로 그려줍니다. 거의 저는 꼬리만 그리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고 달라진 점 습관이 있어요? 목표가 또 있나요? 다이어트하고 달라진 점은 바지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라지에서 M 사이즈로 줄었습니다. 작년부터 하면 거의 7kg 정도를 뺀 거라서 완전 체감이 너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옷태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만 더 빼고 싶습니다. 한 54까지?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 일단 54까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좀 더 뺄 수 있으면 좀 더 빼고 하고 싶어요. 여기 애교살 그림자도 살짝 해줄게요. 이 아이브로우 되게 생각보다 진하네. 그리고 제가 근 몇 년 동안은 민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살 빼고 나서 민증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초딩같이 입고 나가서 그런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민증 검사 할 때 웃으면 좋아하면은 늙은 거라 하잖아요. 근데 웃음이 진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진짜 늙은 것 같아. 집 인테리어 거의 혼자 해내시던데 어쩜 그리 다 잘하시나요? 전선 만지고 그러는 거 안 무서워하세요? 그 전기 같은 거는 차단기를 무조건 꺼야 됩니다. 차단기를 끄면은 괜찮아요. 차단기를 끄면 전기 통할 일이 전혀 없을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막 드릴 쓰고 막 전선 연결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원리만 알면. 한 번 하면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뭔가 손으로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성공시키는 거에 대한 성취감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커 1번 원피치. 윗입술 조금 확장을 시켜주겠습니다. 여기도 해주고요. 요즘 최애 립은 뭔가요? 저는 지금 몇 개월째 이것만 쓰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투쿨 플레르 틴트 2호랑 3호인데 2호가 진짜 완전 자연스러운 생기 약간 쌩얼에도 발라도 괜찮은 봄웜깔이고 3호는 조금 더 쿨쿨한 느낌. 근데 3호를 진짜 많이 써서 3호 거의 다 썼어요.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형이 진짜 가볍고 엄청 편안하고 촉촉해요. 또 물틴트 느낌은 또 아니고 이런 틴트 또 찾고 있어요. 살짝 쿨하게 갈 땐 이거 바르고 평소에는 그냥 이걸 완전 더더더더더 바르는 것 같아요. 얘가 완전 데일리. 지금 입술은 이런 상태에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3호.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볼따구에 또 바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겟레디니까 퀴 선샤인 구아바.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3호. 너무 얼굴만 동동인 것 같아서 해줄게요. 이번에 아이폰 15 나오는 거 사실 건가요? 저는 아마 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폰 14 프로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올해 3월인가에 바꿔서 사면은 아이폰 16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홀은 생각 없나요? 워홀 생각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배우고 일하고 생활하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사회생활, 인간관계
친구 만들고 이런 거를 그렇게 이래봬도 굉장히 아이인지라 그런 게 자신이 없더라고. 이번 영상에서 패디만 하셨는데 손네일은 안 하시고 가시는 건지 궁금해요. 손네일은 없습니다. 손네일은 받을까 하다가 지우러 다시 가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패디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투명이라서 여기 발톱에 먹는 게 안 가려지더라고요. 인형님의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해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혹은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뭔가요? 저는 저의 유튜브 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플레이리스트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이게 그냥 제가 모아놓은 건데 이거 복면가왕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라이브 영상 이렇게 있고 또 노래들 많이 듣고 싶은 거 모아놨었어요. 근데 지금 이 플레이리스트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질려가고 있어요. 한 200번 들었더니 질릴 것 같거든요. 요즘에 정국님 노래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비님 파도도 좋아하고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밤하늘 빛나는 달처럼. 그리고 저는 걸그룹 플레이리스트는 항상 엄청 많이 듣고 그 유산소 할 때 무조건 걸그룹 플레이리스트 듣고 노동요로도 많이 듣고 이 노래도 너무 좋아요. 그 최정훈의 밤의 공원에서 폴블랑코님이 라이브 한 거 클립 보고 반했어요. 그리고 얘를 풀겠습니다. 엘레강스 공항 패션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변한 것이 최고요. 이 티셔츠 어제 H&M 갔는데 제 바지랑 색깔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머리는 그냥 로우번 대충 묶겠습니다. 준비 끝. 5일이니까 착장 1번 원피스 이런 원피스고요.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가서 개시해 보겠습니다. 앞에 리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피스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가 참 애매하구나. 핫. 이거 어때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흠냐. 이게 참 그렇네. 허리가 늘어나 버렸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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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발레 코어? 모르겠다. 여러분, 저 어제 이것도 샀어요. 크록스. 대왕국 크록스. 이거 약간 연피치 셔츠랑 하얀 바지는 아니고 약간 엄청 하얀 베이지 바지. 이거는 그냥 요렇게 이렇게 하얀 색깔 옷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름 여행 갈 때마다 챙기는 하얀 색깔 살탄 방지 가디건. 얇은 니트. 그리고 수영복! 이번에 새로 하나 사봤거든요? 이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애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작아? 요거에다가 그냥 그 살탄 방지 가디건을 입으려고요. 이거는 바지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수영복 반스를 입고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맨날 입는 거 이것도 하나 가져가려고요. 얘네는 세안 파우치 세밀이 닥토패드, 리베나의 리무버, 크림, 면도기, 치실,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트리트먼트, 치약, 수딩 젤, 칫솔 혀 클리너, 에센스, 샴푸 샘플, 전동 클렌저, 앞머리 뽕, 세안 밴드, 빗, 옷! 옷, 수영복, 여기는 충전기, 화장품, 가방 1, 가방 2. 끼리님 누에토 가방. 그 다음에 다 챙겼니? 모르겠다. 신발 이거 샌들 하나 가져가려고요. 크록스는 신고 가보겠습니다. 핫!
뭔가 단단히 놓고 가는 기분이야. 그리고 이 가방에다가 이거 노트북 넣고 고프로, 안경, 마우스, 비행기에서 편집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보조 배터리. 근데 이게 애플워치도 충전되고 맥세이프로 무선 충전도 돼가지고 샀거든요. 지금 애플워치 충전 중이에요. 15kg 아, 안 넘는다. 15kg 안 넘는다. 이건 안 넘어. 공항 패션 최종 이렇게랑 요거 소우소우 가방이랑 신발까지 얘로 신고 얘는 노트북 가방. 이제 갑니다 여러분. 코타키로 갑니다. 코타키나발루 여행 브이로그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무사히 재밌게 잘 찍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